포네시 캠퍼스의 프론티어 지도자 그룹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프론티어 지도자 그룹은 배움 공동체와 관련이 있습니다. 코어 지도자 그룹은 코딩 실습과 관련이 있죠. 이 두 개의 코딩 실습을 관리할 멤버들이 코어 지도자 그룹이고, 그리고 배움 공동체를 조직하고 운영할 그룹이 프론티어 지도자 그룹으로 구성이 됐습니다. 이 두 그룹이 결국 오픈에시를 떠받치는 축이 되죠. 그래서 배움 공동체. 우리나라 한국을 들면 한국의 경우 217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죠. 단체 각각의 설립 각각의 배움 공동체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역할입니다. 그죠? 그래서 인원들은 이 프론티어 지도자 그룹에 있는 인원들이 코어 그룹의 한 10배 정도가 될 겁니다. 인원은 코어 그룹의 10배, 10배 전후로 될 것이고,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? 자격은 각 분야별 전문가입니다. 전문가. 그러니까 배움 공동체가 지원하는 지식과 기술 커뮤니티죠. 학습 커뮤니티에 대응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. 가령 예를 든다 그러면은 가령 수공업, 수공예라든가 뭐 예술이라든가 도예, 도자기, 뭐 그림 그리기, 그리고 뭐 머신러닝도 가능하죠. 머신러닝 동호회, 로보틱스 동호회도 있을 수가 있고, 그죠? 수학만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, 그리고 또 뭐 하여튼 물리도 있을 수도 있고, 짜장면 같은 중국 음식 조리 등등등등 하여튼 우리 사회에서 수요가 있는 제 분야의 기술과 어떤 지식을 서로 나누는 그런 커뮤니티를 구성하고, 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, 그 모임의 장소를 결정하고, 모임의 장소 각각에 관련된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, 비용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, 그 모든 것을 관리하는 멤버들이 프론티어 지도자 그룹입니다. 이 그룹들은 각각의 어떤 전문 분야 전문성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선발할 예정입니다.